미국의 기술계 뉴스 사이트 파퓰러 머케닉스 월 14일자가 아팁 설립 경위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로 아팁과 UFO 연구밖에 하지 않은 것을 다시 보자. 미국의 백만장자 로버트 비게로시를 빼면 아팁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부터 UFO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던 비게로시는 이미 1995년에 공중현상, 동물의 절단 및 기타 관련 이상현상의 연구에 종사하는 민간 자금에 의한 과학기관으로 National Institute for Discovery Sciences, NISP을 창설. 이때 미국 유타 발라드의 스키너커 목장의 조사도 실시했다. 스키너커 목장은 초자연적 목장으로 알려져 UFO나 빅풋의 목격에서 심령 사진의 캐틀 뮤틸레이션까지 다양한 괴기현상이 보고되는 곳이다. 이러한 연구에 관심을 나타낸 것이 국방부의 정보기관 국방정보국 DIA에 재적하고 있던 과학자 A씨라고 한다. A씨는 직접 비게로시에게 편지를 보내 스키너커 목장의 방문 허가를 신청. 비게로시는 리드씨와 상해 방문을 허용했다. 리드씨에 따르면 A씨는 이것에 대해 뭔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UFO 연구의 의욕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비게로시와 국방부 사이에 파이프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이듬해 1월에 비게로시는 항공우주기업 비게로 에어로스페이스 스터디즈 베스를 설립. 그 반년 후 같은 해 7월에는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리드 씨와 고 대니얼 이노우에 씨의 주도로 아팁 오스프 추경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국방부에 주어지고 하청업체 결정권도 주어졌다. 경매는 베스만 참여하고 디아와 독점으로 계약, 1년분의 연구자금 $1,000,000가 주어졌다. 디아의 조언에 따라 아팁에서 UFO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배제되어 있지만 이것은 블랙머니, 검은 예산, 에이안 프로젝트이기 때문이고 리드 씨에 따르면 그 진정한 목적은 UFO 연구 여에는 없었다고 한다. 2009년 7월에 베스는 10개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10개월 보고서는 잭 발레, 꼬르무 케레아, 베스 전 부국장, 해롤드 파소프 등 저명한 UFO 연구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외국 정부에서 제공한 앞사진, 무판 등에서 제공한 UFO 정보, 핵시설에 출연한 UFO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노던티어 보고서, 스키너커 목장이 외계 생명체와 차원 간 현상이 실험실로 사용될 가능성, 프로젝트 블루북의 기밀자료 공개 요구 등 분명 UFO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흔적이 있다. 당시 베스와 계약하고 있던 인물에 따르면 이외에도 월별 리포트가 국방부에 매달 제공되고 있으며 그것은 전부합이나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후 디아는 추가로 $1,200만의 예산을 베스에게 주고 2010년 7월에 베스는 추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디아는 베스과의 계약 재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 같은 해 9월에 베스는 해체된다. 이후 아팁은 국방장관 직속의 군정기구, 미합 중국 국방장관부로 이관되고 루이스 애리존도의 지휘하에 놓이게 된다. 공식 발표로는 2012년에 아팁과 종료했다고 하지만 애리존도 시에 따르면 지금도 극소수의 멤버가 미국 국방장관부 내에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애리존도 씨는 2017년 10월 사임할 때까지 아팁을 지휘하고 있었다. 사임 이유는 국방부의 UFO에 대한 무리에로 당시 마티스 국방장관에게 그 중요성을 브리핑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하여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확실하게 아팁 는암을 연구하고 있었고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작년에 미 국방부는 그것을 부정했는가? 전 아팁 계약자 중 한 명에 따르면 그것은 아팁과 정부의 기밀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의 기밀의 핵심이라고 하면 UFO와 외계인의 기밀 정보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거기엔 로스웰 UFO 추락 사건부터 계속 이어져온 미국 정부의 UFO 기밀 정보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need to know, 적정 자격자라고 판단된 미 정부의 소수자뿐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